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우와! 거의 5,000분 가까이가 들어오시네요. 안 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미스트롯2를 시청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옷은요, 아까 12시 땡 하자마자 아버지 엄마한테 이거 영상통화 해가지고 세배하느라고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세배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해야 되니까 뭐 물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케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멀리서 이렇게 영상통화 통해서 아버지 엄마한테 세배한다고 일부러 옷 차려 입었어요. 다들 새해 복 전화가 안 돼서 왔네요. 이거 저기 동원이 아니야? 동원아, 동원이 새해 복 많이 받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곡 언제 나와요? 신곡은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진심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정말 정말 사랑하고, 나한텐 왜 전화 안 하냐고. 우리 남동생이, 제 진짜 동생, 제 동생이 지금 댓글 남겼네요. 민호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줘, 빨리. 나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 지금 장가 가신다고요?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 끝나고 연락해야겠다. 깜짝 놀랐네. 중대장님 장가 가신다고? 어떡해. 제가 화환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입술은 제가 뭐 피곤하고 뭐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서 튼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겨울만 되면 입술이 잘 터요. 조금만 건조해지면 입술이 되게 잘 트는 편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립밤 열심히 이걸 립크로즈가 바르고 있습니다. 네, 입술 부르켰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옷도 저희 팬분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입게 됐습니다. 동원이랑 민호 형, 우리 동원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동원이 형이 저기 현금 준비해 놓을게. 나한테 절은 안 해도 되고. 구윤이 형, 내 사랑은 잠언이뿐이다. 나도 구윤이 형뿐이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빨리 조금 안정되면 얼른 만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찬원. 감사합니다. 찬원이 형 지금 미스터트롯 결승 보고 있는데 지금 형 1등이야. 고맙습니다. 잠깐 1등 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박군씨 너무 좋아요. 박군씨 너무 좋아요, 진짜. 구윤이 형 진짜 너무 사람 좋고, 동생들 잘 챙기고. 저 이번에 고3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희승아 정신 차려라고 해줘. 희승아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화이팅. 정동원. 동원이 아직 안 잤구나. 너도 미스트롯 봤구나. 구윤이 형 센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우님 본방사수 하셨어요? 네, 본방사수 했습니다. 미스트로 본방사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 소원 각자 한번 빌어볼까요? 저는, 2020년 새해 소원은 일단, 2021년이죠. 2021년, 신축년 새해 소원은, 일단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세뱃돈은 카카오페이로 보내줘. 형 진짜 저한테 세배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민호 형. 아,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 새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라이브 방송 킨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2021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2021년 소띠에죠. 이제 뭐 제 또래로 얘기하면 97년생들 뭐 85년생 73년생 61년생 그리고 49년생 그리고 37년생 그렇게 뭐 37, 49, 61 73 그리고 85 97 09년생까지가 소띠의 해가 되고 이제 09년생 이후에 갑자가 돌고 올해 또 소띠의 해가 됐네요. 열심히 달려가고 늘 힘차게 달려가는 소의 기운을 여러분들 팍팍 받으시고 올 한 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나 방송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황윤성이 들어왔네. 윤성아 보고 싶어. 아, 윤성이 안 본 지도 너무 오래됐다. 야, 우리 진짜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다. 잠깐만, 정동원, 너 자꾸 왜 이상한 이모티콘 남발해? 어? 정동원. 윤성이가 하트 보냈다. 윤성아, 사랑해. 자꾸 이게,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새해라서. 어딨어 윤성이 와 나도 유유유 진짜 오래됐어 우리 안 본지 오래됐지 말 좀 안정되면 얼른 얼굴 보자 동원아 너는 왜 한결같이 자꾸 이상한 이모티콘만 보내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 윙크 아 정말 안녕히 주무세요 동원이 너 잘 자요 동원이 이제 저 이제 잘게요 동원 잘 자 잘 자고 내일 통화하자, 형. 내일 연락할게. 이거 라방 같이 어떻게, 어머! 민호 형, 하려고? 근데 나도 방법을 몰라요. 이거 같이 하는 방법. 이거, 61년생 찬스예요. 반갑습니다. 근데 라방을 어떻게 같이 해? 나도 이거 할 줄 아는, 모르는데? 있다. 장민호, 초대하기. 보냈어요. 연결 중이라는데? 와! 민호 형! 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자자. 자자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일이 커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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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내가 먼저 했어. 아,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습니다. 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자로나, 새해 복 많이 받아. 형,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2021년도 더 행복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찬원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미스터 트롯 2021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찬원 안녕, 잘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연락할게요. 어이, 뿅. 뿅. 어떻게 커? 몰라? 이거 내가 꺼야 되나? 됐다. 끝! 갑자기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동원이가 요청을 한 건가, 얘가? 윤성아, 너 지금 라이브 방송 들어올래? 너 잘 준비하고 있나?
황윤성이 뭐 해, 황윤성? 나 라방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 나도. 윤성아, 너 뭐하니? 내 지금 라방 초대하면 받을 수 있어? 얘 그새 자나? 황윤성. 황윤성 요청 보내기. 대근이 형이다. 재근이 형 안녕하세요. 재근이 형 너무 오랜만이다. 윤성이 자나 보다. 자, 동원이도 제가 초대를 해봤는데 안 받네요. 윤성이도 자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잠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뭐 시간이 마진 늦었다 보니까 제가 뭐 오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가정과 모든 일에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올한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장민호 형님과 영탁 형님과 임영웅 형님과 김희재 형님과 우리 정동원 군과 함께 미스터트롯 탑6가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사랑 보답드리고 항상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해요. 바이바이.